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경찰 선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이 목사는 지난해 경찰청 교경중앙협의회 제42차 대표회장직을 맡아 1년간 경찰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. 이영훈 목사는 임기 중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순직 경찰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경찰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역에 앞장섰습니다. 이날 교경협 사무총장 박노아 목사가 대독한 표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목사가 경찰 행정 업무에 협조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치하했습니다. 이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이 받을 상을 제가 대표로 받은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15만 경찰 가족들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. 이어 최근에도 한 명의 경찰이 총에 맞아 죽는 등 많은 경찰들이 희생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치안이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.